이 잠자리가 바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짠! 네, 바로 이 잠자리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죠. 가장 큰 잠자리인데요. 이거는 제가 채집한 건 아니고 여기 자주 오는 어린 친구가 잡아다 줬어요. 영상을 찍으라고 잡아다 줬는데 진짜 사이즈가 커요. 지금 대략 이 정도면 몇 센치지? 대략 사이즈가 와 약 9.5cm예요 와, 이 정도 사이즈인 장수 잠자리가 요즘에 보기가 드문 게 굉장히 아쉬운데, 방생을 해주려 하다가 날지 못하는 걸 보고, 아, 이거는 제가 데리고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지금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사실 장수 잠자리는요, 자연에서 잠자리 또는 작은 메뚜기, 그리고 나방, 나비, 모기 등등 굉장히 많은 곤충들을 먹는 말 그대로 킬러예요. 킬러 육식 곤충인데, 하나의 그 천적이 있어요. 하나 천적이 뭐냐면 바로 말벌들이에요. 말벌들인데 이 장수 잠자리가 여기 사진에 보인 것처럼 장수 말벌도 잡아먹고요. 그 다음에 작은 개구리도 잡아먹는 게 이 장수 잠자리입니다. 그런데 한 게 아쉬운 게 말벌들이랑 많이 싸움에서 뒤쳐져서 죽는 장수 잠자리랑 그리고 왕잠자리 등이 많다고 하는데 자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막 잠자리를 두 마리를 잡아서 서로 얼굴을 이렇게 들이대고 싸움을 시켰을 적이 있을 텐데 저는 그거를 안 하고 한번 먹이를 먹여볼게요. 말 그대로 죽음의 키스죠. 자 먹여보겠습니다. 우와 힘 진짜 세다. 와 진짜 맛있게 먹네요 얘가. 우와 진짜 말벌도 이길만 하네요. 진짜 실제로 봐야 되는데 턱이 진짜 크고요. 밀어물 이렇게 빠르게 먹는 거는 지금 처음 봅니다. 우와 진짜 없어졌어. 예, 여러분 이거 보세요. 없어졌습니다. 헐 진짜 잘 먹죠 여러분. 이 장수 잠자리 요즘에 보기가 힘들어서 굉장히 아쉬운데요. 와 눈도 굉장히 영롱하죠. 영롱해.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장수 잠자리는요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여기 보이시는 사진에 보이는 이 친구도 있고 그리고 이 친구도 있습니다. 장수 잠자리 수체는요 또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요. 만약에 자연에서 만약에 보시게 된다면 잡지 마시고 풀어주도록 하세요. 자 한 마리 더 먹여보겠습니다. 2차 먹방. 자 우와 부들부들 떱니다. 야 먹어. 진짜 잠자리를 키울 수만 있다면 이렇게 맨날 밥 주고 키울 텐데 아쉽네요. 와 미럼한테는 뭔가 미안한데 먹이곤충이니까 운명이라고 생각해야죠. 자 근데 왜 집고 안 먹지?